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눈을 살짝 떴는데 제 눈앞에 딱 옷장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되게 무섭더라고요. 영화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클로젯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간 소개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와 그러한 색깔이어서 여태까지 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서양적인 소재의 클로젯이라는 옷장의 한국적인 이야기 시나리오가 완성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선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사한 새 집에서 딸이 실종된 후 사라진 딸을 찾아다닌 아빠에게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하정우 선배님과 김남기 선배님의 연기의 케미는 전에 없던 조합이고 또 그 두 분이 하신 캐릭터도 전에 안 하셨던 캐릭터라 기존에 제가 선택했던 작품들과는 다르게 좀 참신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구마의식과 다른 표현을 하면은 어떤 재미가 있을까 신선함들이 있어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어요. 휴머니즘이나 토테니즘 어떤 토속신앙에 가까운 어떤 영화에서도 보지 못했던 주술에 대한 이야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나처럼 똑같이 부모를 잃은 어쩌면 길가에 내팽개쳐진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더 이나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진짜 네가 좋아하는 걸 얘기해봐. 아, 이래서 하정우란 배우가 다르구나. 새로운 연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연기를 계속 고민을 하시는 배우이고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김남기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허경훈이라는 캐릭터는 사라진 딸을 찾아주겠다고 나타난 미스터리한 남자인데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캐릭터고요. 경훈이만이 갖고 있는 조금 편안함? 그 대신 그 악기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의 프로 같은 느낌, 그거에 대한 상반된 느낌들을 좀 주려고 했었고 남기리 같은 경우는 참 유연한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 이번 작품으로 만났었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유연하고 허율이 연기했던 연이나 캐릭터는 상원의 딸인데 엄마가 죽고 아빠랑 단둘이 지나게 되는데 자기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 보며 점점 더 외롭고 우울해지다가 놀라운 친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력도 뛰어나고 표현도 굉장히 다양해서 좀 놀라웠었던 지점들이 있었고 너무 좋다? 아휴, 감사합니다. 최고의 배우와 최고의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교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극장에서 하루빨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화이팅!